응? 아, 아니 이건 체중계 아닙니까? 아니, 주방 체중계가 있어요? 주방에 체중계 있는 집 처음 보셨죠? 다이어트 하려면 저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계를 여기저기 많이 놔둬요. 안방에도 있고요. 거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고 또 안방 들어가는 입구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박시현 씨의 첫 번째 관리 비결은 바로 체중계. 지방 곳곳에 체중계를 두고 지나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몸무게를 측정해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습관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침 몸무게 다르고 저녁 몸무게 달라요. 그래서 저녁 아침에 쟀는데 저녁에 뭐 0.5kg, 1kg 더 나갔다 하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조절을 하죠. 55kg는 안 넘으려고 그 기준을 뒀어요. 끊임없이 체중을 확인하고 몸매를 가다듬으면서 그녀가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염증과 혈관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의 여왕 박시현 씨의 식단은 어떨까요? 점심은 제가 실컷 이렇게 스테이크나 이런 걸로 푸짐하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은 6시 이전에 주로 6시 이전에 약간 먹고 그 이후로는 먹지 않아요. 점심만큼은 배부르게 먹는다는 그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고기에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짠! 이게 뭘까요? 아, 이거 벨트인데요.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저는 벨트를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과식도 안 하게 되고 긴장감이 생겨서 음식 조절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비결은 벨트인데요. 단 소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크고 신축성이 좋은 벨트를 착용해 준다고 합니다. 식사 전 또 한 가지 챙기는 것이 있는데요. 뭐 챙기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자보티카바라고 하는데요. 고기하고 궁합도 잘 맞고 약간 새콤하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평소 고열량식을 즐기는 그녀. 자보티카바 퓨레를 곁들이면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챙긴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철저한 자기 관리에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인데 지금까지 관리했듯이 앞으로 더 관리를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관리를 해야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관리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서 자기 내 몸을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